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친박 대 비박 간의 세대결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친박계의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본격적인 친박 지원에 나서면서 양 진영 간의 전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다시 대구를 찾은 최경환 의원. 반성이라는 단어를 재차 꺼내며 TK 물갈이론을 내세웠습니다. 대구 경북이요. 현역 의원 교체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보필하고 대구 발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어 부산까지 내려가 박근혜 정부 장차관 수석의 출마는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각에 있던 사람이 내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 하고 나와서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무슨 진실한 사람이니 뭐 진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으로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경환 의원은 오늘 세 군데에 이어 내일과 모레도 이른바 진박 후보들의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비박계는 대규모 전역회동으로 응수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이 주선한 만찬에 김 대표를 좌장으로 대부분 비박계 의원이 50명 넘게 모였습니다. 김 대표는 국가 발전을 위해 총선에서 승리하라며 생환을 강조했습니다. 20대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열심히 임해서 다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 이런 가운데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대구 사선 이한구 의원이 내정되면서 일단 친박의 1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본격적인 공천 주도권 다툼의 신호탄일 뿐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